농번기 수백 명의 농민들이 오가는 시골 마을의 작은 터널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. 산업단지 설계 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건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. 이태영 기자입니다. 청주시 현도면 중심에 위치한 지하 터널입니다. 높이와 폭 모두 3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터널이지만 선동리와 죽전리, 시몽리를 잇는 주민들에게는 그 어느 도로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. 특히 터널 위를 지나는 왕복 4차선 도로의 경우 시 외곽에 위치한 만큼 차량들이 달리는 속도가 빠르고 통행량도 많아 고령의 주민들은 주로 터널을 이용해왔습니다. 차도가 넓으니까 그 이 밑으로 그 이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 저기 뭐야 농사 짓는데 농기계라든지 경운기 이런 걸 주로 일로 활용을 했죠. 그런데 LH가 현도면 일대에 남청주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터널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. 터널 위로 교차로를 만들고 차선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도로가 설계됐는데 정작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터널은 빠진 겁니다. 주민 설명회 당시에도 터널 폐쇄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 그 접근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위치는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이동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하 터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. 최근 산업단지 추진 보고회 자리에서도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사업 시행사 측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.